안녕하세요. 통박사 조병호의 성경 핫이슈 송정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규입니다. 예. 자, 오늘도 우리 조트리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본인 소개를 좀 멋있게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개그우먼 그랬잖아 조혜련 조집사입니다. 네, 저는 성경학교 학생 조명환입니다. 예. 네. 야, 학생 좋다. 예. 오늘은 사실 모든 직업을 떠나서 성경 안에서 학생으로 들어왔거든요. 네. 예, 자 그럼 우리가 일단 공부하기 전에 그렇죠. 볼 거 네, 있죠. 바이블 네. 노컷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이블 노컷 뉴스 송정훈입니다. 술에 취해서 성전에 난입한 여자가 있다는데요. 조혜련 기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조혜련 기자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의 해프닝으로 일어났습니다. 엘가나의 아내 한나라는 여인이 성전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저 여자는 술에 취해 있을 것이다 라는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기도하는 모습과 술 주장을 착각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이유는 뭔가요? 한나라는 여인이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또 다른 아내 분인나가 엄청 괴롭히는 바람에 마음고생이 더욱 심해졌다고 합니다. 네. 아이도 못 갖는 것이 잘난 척하기는 해. 이런 식으로. 예예 알겠습니다. 네, 조혜련 기자, 그럼 한나의 기도 내용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아 물론입니다. 한나는 만일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고 평생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고 서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를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분은 내 하나님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꼭 응답받길 바라면서 오늘 바이블 로컬 뉴스 마치겠습니다. 송정훈이었습니다. 저는 조혜련이 짠. 네. 두 분 이제 개콘으로 가셔야 될 것 같은. 그러니까. 네. 나 이렇게 개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신인의 마음으로 지금. 그러니까요. 아, 그런 행사 총출동이에요. 아, 네. 뭐 주연 씨도 하고 다 써주세요. 잠깐만. 그러니까, 예, 예. 뭐든 할 테니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 예. 조병호 박사님도 흥분했어요. 이게 말이죠. 한나 분인나. 캐치를 잘하죠. 예, 예. 그러니까 개그맨이 된 거죠. 예. 오늘은 한나입니다. 한나. 예. 일단 한나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 조 교수님. 예. 사실 한나의 삶을 보니까요, 그 막장 드라마의 그 아주 불행한 그 조용 같은 거기서 이제, 막장이 나왔더라고요. 예, 예,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이제 그 남편이 엘가나인데 그 이제 부인 한나가 아기를 못 나니까 또 분인나라고 하는 여성을 아내로 두는데 분인나는 아기를 낳고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분인나는 이제 막 조롱했겠죠. 그렇죠.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 사랑 안 한다 이렇게 아. 하고 막 그러니 근데 아. 다행히 남편이 참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네. 남편은 변함없는 애정을 표현을 했고 뭐 물건을 주더라도 분인나보다 막 갑조를 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 아기를 못 낳는 그렇죠. 그 시대 아기를 못 낳는 그 한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 공허함과 나는 근데요 너무 우울함과. 이해가 안 되는 네. 게 분인나를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치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한나를 그렇게 아, 못 살게 구는데 맞아요. 계속 놔두면서 네. 좋은 것만 해준다고 여자가 그게 마음이 안 편하거든요. 이 언니 화났어요. 여자 입장에서 네. 해주신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네. 남자가 또 모를 그렇게 몰라요. 잘. 그러니까 모르죠. 모르죠. 네. 모르죠. 남자가 똑똑한 것 같은데요. 예, 예, 예. 그냥 자기 자식이 거기 있으니까. 결정되는 순간에 그렇더라고요. 네. 그거 짚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예. 남자 많이 사랑해줘요. 부족해. 남편. 네. 계속해서 예, 예, 예. 배경 소개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이 그 한나가 예. 이제 굉장히 여기서 이제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주 좋은 축복을 받는 그러한 이야기죠. 네. 아, 예. 예. 사실 그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축복을 받은 거긴 하죠. 맞습니다. 예. 우리 조혜련 집사님도 네. 뭐 두 아이의 엄마, 네네. 어머니이시잖아요. 네. 한나가 또 막 눈물로 기도하고 그랬는데 네. 조혜련 집사님도 어떻게 스스로 돌아보기에 평가하기에 네. 나도 기도의 엄마다. 사실 두 아이를 하나님 믿지 않을 때 가졌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나서 그 아이들한테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데 네. 도저히 애들이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춘기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제 딸이 12월 24일 날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날
신학대학을 가겠다고 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우주는 지금 이제 드럼을 치면서 예, 사역을 예. 해요 야, 침대 예. 그래서 침대에서 옛날에 랩을 하던 애가 지금은 어. 하나님은 나를 이 노래 이 찬양을 열 번을 하고 그래서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야. 성적이 좋지 않아도 예. 아 그렇습니다 마음의 평안함이 예. 예. 그래서 예. 이 기도는 틀림이 없구나 예. 이게 축복이죠 네. 그렇죠 하나님 예, 사랑하는 가정이네요 네. 아니 기도를 얼마나 그럼 심으신 네. 거예요 아, 그렇게 많이는 안 했어요 더 하면 더 뛰어나겠다는 네. 네. 지금도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네. 놀랄까 저한테 놀랄까. 너무 하나님한테 가까이 갈까 봐 그러니까 깜짝 붙을까 봐 자 그러면 우리가 한나의 이야기를 우리가 재밌게 또 들어야 되잖아요. 네. 통 박사님에게는 정말 재미있고 그럼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예, 강의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우리가 끝장 토론. 끝장 토론. 끝장 토론이라는 토론. 말을 들어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한두 번 원인 분석을 해서 나오는 건 끝장 토론이 아니죠. 말이죠. 끝까지 예. 가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한나의 경우는 끝장 토론. 한 사람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그냥 기도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나가 왜 이 끝장 기도를 했는지는 이미 설명이 됐지 않습니까? 네. 일단 직접적인 이유는 분인나입니다. 이게 분인나가 괴롭히는 거죠. 역사를 보면요. 괴롭힘 당하지 않고 도움만 받은 사람들은 위인이 못 돼요.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괴롭힘이 있었느냐. 이것과 또 도움을 받아내느냐 이게 이제 묶여야 역사의 위인들이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한나는 기도의 위인이잖아요. 분인나가 그렇게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한나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각 가정의 자녀를 주시는 건데 그 자녀는 가정 안에서의 행불행을 이야기하는 내용으로만 주신 복이 아니고 네. 민족, 나라, 모름지기 자식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세워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자식 네. 내가 해보겠다. 네. 하나님 어때요? 이 부분 한번 승부 내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근본적인 이야, 사실은 이제 기도의 출발점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봤을 땐 멋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정말 얼마나 간절했으면 나한테 주시면 내가 잘 키울게요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데 이걸 내어놓겠다라는 그렇죠. 기도라는 건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제사장 나라라는 것이 바탕이 되어야 이제 한나의 기도의 그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기도의 내용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 나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나이다. 여기에서 이제 삭도는 말 그대로 칼입니다. 네. 오, 굉장히 분인나에게 괴롭힘 당해서 마음이 좀 상해서 도대체 이제 입에 기도하는 가운데 칼 얘기까지 나오는 거야? 그런 차원이 아니죠. 네. 나시린으로 그렇죠. 키우겠다는 거죠. 나시린 법. 예. 법입니다. 이 나시림 법은 한나 이전에 500년 전 네. 모세 때 세워진 법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나는 모세가 써놓은 자기 이전 500년 전에 써놓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권의 책을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이야기는 한나의 기도와 성경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는 거죠. 보통 어머니가 아니었던 거구나. 그러니까 이 책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애가 없으니까 사실은 책 읽을 시간이 많았을 것 같긴 해요. 누나 공통하니까 어디 얘기할 때 넣고 성경 같게 성경 같게 팔 게 없는 거지. 남편이 뭘 해줘도 마음이 안 차니까. 네. 그 나시림법은 제사장 나라의 특별법입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제사장 나라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겠습니다만은 골격이 하나는 제사, 하나는 토지법 이 두 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사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하나님 앞에 마주 대하는 내용과 법이고 예. 토지는 인간이 딛고 사는 땅을 어떻게 소유해서 성과를 내느냐 이 부분인데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민수기의 인구조사입니다. 네. 민수기에서 두 번에 걸쳐 인구조사를 하는데요. 네. 한 번은 애굽에서 나온 숫자를 세웠고 예. 또 한 번은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 숫자를 세웠습니다. 사실 숫자 세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렵죠. 그렇죠. 그런데 네. 얼마나 꼼꼼하게 숫자를 세웠는지 그렇게까지 숫자를 세운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사 드릴 사람의 숫자와 제사장들의 비율. 숫자의 비율이 맞지 않으면 제사를 못 드려요. 네. 그러면 제사장 나라가 와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가나안에 가서 여호수아에 의해서 땅이 다 정복되어지고 난 다음에 분배될 때 네. 제비를 뽑았지만 네.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숫자대로 땅을 그쵸. 정확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의 기틀 안에 들어가 보면은 자 이렇게 소유의 이 공평성, 공공성,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일종의 인적 시스템, 요 부분이 완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안에 이제 제사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은 그 제사를 드리는 일은 레위 지파들이 주도하게 됐어요. 네. 네, 네. 이 일은 이제 그들의 공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들은 농사를 짓지 않아도 고기를 잡지 않아도 그렇죠. 그 밥상에 네. 농산물과 해산물이 올라와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네. 그런 혜택을 누리는데 모든 동생들급이죠. 차자 이하 동생들 가운데 조금 더 직접적으로 제사 드리는 일을 하고 싶은 그러니까 농사 짓던 동생이 하나님을 좀 더 지근거리에 가서 섬기고 싶은 소망이 생길 수 있어요. 네. 이런 경우는 일정 기간 세 가지 조건으로 헌신을 하라는 거죠. 첫째, 와인을 씨라도 먹지 마라. 예. 포도주. 아, 포도주.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그럼 머리를 계속 장발로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해야 이제 삼손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모가 돌아가신다 할지라도 그 헌신 기간에는 시신을 만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만큼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특별법을 민수기에서 제정해 놨는데 한나가 이 부분을 잡은 거예요. 그걸 알고 있었구나. 그러면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저 아이 주시면 제가 이 아이를 가정에서 소유해서 분인나와 경쟁해서 얼마나 내 아들을 더 잘 키우는가로 경쟁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시시한 거 하지 않고. 영재학교 보내고 막 애들 과외 시키고 안 그러고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런 거 시시한 거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제사장 나라를 위해서 내놓겠습니다. 자,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 또 하나는 이제 이 한나가 창세기의 사라 이야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사라의 경우는 한나에 비해서 약 한 천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사라도 태가 막혀서. 맞아요. 가정의 그 스토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90세에 가죠. 그래서 바로 이제 이 부분, 공감을 찾는 거죠. 동일시하면서. 그러니까 천년 전에 살았던 사라지만. 사라에게도 주셨는데 나에게 안 주실 이유가 뭐가 비록 있느냐. 천년이 지났지만. 이거죠.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정에 이삭을 주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을 모든 민족 가운데 행하셨다면 네. 사실은 한나가 나시림법을 생각했는데 사라 때는 나시림법이 없었지만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는데 사라가 그걸 봐주는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큰 틀에서 보면 이제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그 일을 엄마가 동의한다는 거죠. 대단해. 자 이런 이야기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나가 끝장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두 가지 스토리. 사라 스토리, 나시린법 스토리. 그러니까 정확하게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때 행하신 일을 기록해 놓으셨지만 그 이야기가 그때로 끝나지 않고 오늘 여기에서
나의 이야기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믿게끔 하는 것이고 이 스토리를 가볍게 끝장기도를 할 수 있었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가 없었네. 그러네. 근데 우리가 잘못 들으면 이제 끝장기도만 듣고 방송을 보신 분들은 오늘부터 내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소나무 뽑고 기둥 빼고 근데 그게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겠다는 그치. 그 구체적인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네. 그러니까 계산 없이. 예예.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결국은 이 분인 나의 자식들은 있었다라는 거 외에는 특별히 뭐가 그 민족과 나라의 역사에 어떤 기여했다라는 기록이 없잖아요. 뭐가 안 나오나요? 그런 기록이 네. 그, 없어요. 없어요. 있을 리가 네. 없죠. 그런데 결국은 이제 한나의 경우는 사무엘이 자라서 그러니까. 모름지기 제사장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모세 이후 약 한 400년 만에 최고. 국가의 샘플 경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최고. 와우. 와우. 이게 정말 이게 네. 한나라는 여인이 얼마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 한 사람을 세워서 민족을 만들고 500년 만에 출애굽 때 민족 만들고 그 다음에 나라 만들었는데 그 나라가 모든 세계 모든 나라들이 보기에 모름지기 나라 경영은 이런 거다. 라는 것을 사무엘이 보여줬는데 거기에 제사장 나라를 가지고 진정한 권력의 공공성을 살려낸 시기입니다. 아. 이런 이야기의 근원적인 바탕에 보면은 어머니 한나의 성경 지식의 바탕을 둔 기도를 네.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야. 와. 아니 목사님은 성경책을 어떻게 보시는데 분석이 이렇게 달라요. 우리 매주 토론. 나도 이렇게 여기 머리 세워볼까봐 그렇게 보게 되나? 아, 똑같이 보시는 건데. 그러니까. 통박사, 통박 진짜. 네. 사실 저는 그 한나의 그 눈물의 기도 얘기를 들었을 때 막연하게 그냥 정말 막 하나님 이러면서 약간 중언부언하면서 아들 하나 갖고 싶어서 네, 그런 기도인 줄 알았어요. 사실. 네, 뭐 교회학교에서 배울 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데. 목사님 통해서 들은 이제 얘기로는 이제 정확하게 엄마는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예. 알고 하나님께 정확하게 구하고. 교회 학교 선생님들도 좀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돼. 저희 하디슈 보셔야겠네요. 같이. 예.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서원 기도라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잘못 이제 인식이 돼가지고 가끔 보면은 이제 집회 같은 데 가서 막 뜨거워 뜨거워 해가지고 막 자 눈 감으시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이렇게 예, 조장하잖아요 예. 눈을 감고 있다가 자 이제 선교하러 나가실 분들이 일어나세요 막 여기저기서 벌떡벌떡 일어나면 나 집에서 일어날 것 같잖아 집에서 이렇게 살면 예, 안 되거든 예, 예. 요한복음 3장 16절 독생자를 주셔 자 일어나세요 저 일어났잖아요 예, 예, 예. 다시 앉았잖아요 뭔지 알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실은 소원이라는 게 명확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 소원기도 어설프게들 하거든요 뜨거웠을 때 예.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거든요. 소원기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때는 그게 뭐 소원기도인지 몰랐고요. 예. 대학교 들어갔을 때 이제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대학은 대학을 겨우 들어갔는데, 예.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근데 그때 우연한 기회에 제 꿈이 교수라는 꿈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그쵸. 이제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교수가 돼야 되는데, 예. 이거는 도저히 이제 제가 제 머리를 아니까. 예. 제 머리로는 교수가 될 수 없다는 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제 그 어린 나이의 느낌이 아, 하나님한테도 뭔가 드려야 또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제가 그랬죠. 하나님 제가요 목사님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교수가 되고 싶은데 교수를 그 대신 만들어주면은 제가 하나님을 전하면서 교수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했어요. 그때 청년 때. 네, 그래서 아마 그래서 또 이렇게 오늘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교수를 만들어주면은 하나님께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수가 되겠다. 야. 이제 그 기도를 제가 청년 때 했죠. 야. 저는 서원 기도했다가 주서 담은 적은 있어요. 언제요? 키 커주세요. 어떻게? 저 키를 키워주시면 뭐 이런 기도는 아예 하지도 않았고 왜냐면 제가 나이 들어서 이제 예수를 만났으니까. 근데 저는 아이를 가져서 하나님 이 아이 하나님 쓰세요 갖다 바칠게요 뭐 이런 한나를 한나네요, 그때 봤거든요 한나. 근데 그때는 성경 지식이 없을 때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아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랬는데 순수한 열정으로 정말 그냥 얘기하시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성경에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대더라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했다가
몇 년 지나고 나서 하나님 제가 너무 성경적으로 지식이 없어서 너무 겁없이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제가 키우긴 할 텐데 제가 그러니까 그것도 어떨 때 너무 과하게 부모가 아이를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특히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다음 목사로 이렇게 바치겠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아, 내가 기도한 거 아닌데 맞아, 왜 아빠가 나를 바쳤어. 난 동의한 적이 없어요. 엄마 아빠. 그러니까 억울하다 그러고 막 도망다니다 결국에 할 수 없이 이렇게 돼가지고 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소원이 되게 조심스러워서 맞아. 주워 담은 적은 있어요. 예. 네, 근데 저희는 개그맨이니까 하나님이 웃으셨을 것 같아요. 아, 정말. 한나의 기도는 눈물의 기도는 응답이 돼서 사무엘이 태어났는데 때론 우리가 막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 참 얄궂게도 응답을 빨리 안 주실 때도 있잖아요. 그냥 침묵하시는 것 같고 그냥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그런 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 예. 두 분은 그럴 때 좀 막막할 때 예,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기도하는 부분이 친정 쪽인데 남동생은 정말 돌아올 것 같지 않은 정말 이게 정말 입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 사람을 보면 내 머릿속으로는 쟤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그걸 판단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이성미 언니가 저를 돌이키기까지 7년 이상이 걸렸어요. 만만치 않았잖아요. 예, 예. 그리고 뭐 지금 몇 분이 이렇게 된장 담그듯이 당근을 씨는 분들이 있는데 뭐 아주 유명하신 분들 아직 뭐 하자도 못 꺼내는 근데 언니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판단할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죠.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응답이 안 되고 있는 경우가 왜 없겠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10개 중에서 빨리 된 건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신 건 하나님이 빨리빨리 이렇게 즉각즉각 움직이셔서 하는 그 때와 시간을 맞춰서 하시는데 제가 어떤 머릿속의 계획으로 하는 건 절대 허락지 않는다는 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피부로 느끼게끔 하시니까 그럴 땐 빨리 패스를 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아 이게 뭐 한 달 기도했는데 아니다라면 하나님 아니면 말게요. 내가 뭐 이거 붙들고 있는다고 이 시간 낭비를 하나님 나중에 이걸 해주시면 오케이. 근데 이게 필요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라고 이렇게 던져놓으니까요. 다른 기도들 하는 게 훨씬 더 저한테는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안 되는 걸 죽자 사자 붙들어서 그걸 되게 해달라고 때를 쓰고 붙들고 하는 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거 안 되는 걸 저거 되도 않는 걸 붙들고 앉아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서 그건 훅 던져버리고요. 더 지금 애써 기도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기도권은 놓지 않아요. 그건 놓을 수가 없어요. 사람에 대해서는 놓지 않지만 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뭐 이런 일이 있는데요. 제가 이거 해서 대박이 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게 어느 날 없어지고 이러면 그냥 너무 쉽게 얘기해요. 자비로우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님이 기도에 대해서 명쾌하게 일단 중원부 원하지 마라. 시간 아꼈단 얘기죠. 그러네. 왜냐하면 아버지이시다. 이 믿음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마라. 이를테면 누구와 비교해서 나는 이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잘했던 이만큼 복 받았습니다. 자, 그런 식의 기도는 하지 마라. 딱 잘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면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통치 항상 존중하겠다.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 이 말은 재물로 지나치게 대박 꿈꾸지 말란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 그러니까 이웃이 저에게 뭔가 괴롭힌 바로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듯이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유혹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꿈꾸겠다. 이런 기도를 하라는 거잖아요. 참 우리 이성민 집사님 지혜로우신 것 같고 건강한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해서 이제 한나의 기도 이를테면 이제 이후에 보면 성경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 스토리를 충분히 알고 어떻게 이 스토리를 그 기록된 스토리로 멈추지 않고 오늘 나의 스토리와 비슷하게 맞춰갈 것입니다. 자, 이런 소망을 꿈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의 기도 이야기를 담아서 주셨다. 맞아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봅니다. 예. 그러면 반대로 우리 주위에 분인나 같은
네? 한나와 반대인 분인나 같은 사람이 꼭 있어요. 네. 네? 그런 사람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네. 사실은 뭐 둘이 싸우기도 할까 봐 이런 왜 아무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혹시 주변에 예. 있었죠. 제가 그 이제 교수가 처음 돼서 네. 이제 사회생활을 이제 처음 시작하는데 아주 가까운 사람이 네. 보증을 써달래요. 아이고 어려운 네, 그래가지고 네. 뭐 믿는 사람이고 예. 그리고 뭐 그건 다 형식적인 걸로 알았죠. 저는 아무것도 몰랐고 그래서 이제 보증을 썼는데 결국은 이제 안 갚게 되고 이제 제가 갚아야 되는 아이고. 상황이 온 거예요. 예. 근데 이 친구도 뭐 제가 절대 뭐 고발하고 이런 걸 못할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아이고. 있고 그러니까 정말 앞에서 분인나가 왔다 갔다 해요. 막 잡아 죽이고 싶은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뭐 그 돈이 그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친구한테 계속 가서 사정을 하고 설득을 하고 했는데 뭐 전혀 상황도 안 그렇고 뭐 갚을 의사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 은행에서 가만히 안 놔두고 해서 제가 갚아야 되는 상황에 오니까 또 그 친구는 앞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 큰일 나겠다 이렇게 하다가 내가 이게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데 아무것도 못하겠다 해서 그냥 하나님한테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이걸 제가 내려놓게 좀 이것 네. 때문에 내가 압박을 당하지 않도록 이거를 좀 이렇게 자유롭게 해줄 수 없겠냐 내가 갚아갈 테니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더니 이제 결국은 그걸 제가 내려놓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결국은 이제 제가 다 갚긴 갚았어요. 아, 그러나 제가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요. 그게 아마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마음을 근데, 지키신 거네요. 그렇죠. 네, 마음을 네, 근데 지키시고. 제가 혼자는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데 그때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 지금도 생각하면 그 친구가 정말 분인나였어요. 근데 저는 하지만 분인나. 예. 분인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분인나는요 하나님을 일단 모를 것 같고요 내가 다 가졌기 때문에 충분히 교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시하면서도 본인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없어 보면 없는 사람 입장을 알지만 난 애도 있고 다 가졌으니까 내가 왜 그런 거지 한나한테 아유 애를 못 낳아서 어떻게 그러면 걱정해서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한나 입장에서는 열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맞아. 예, 그러니까 있는 자기 때문에 오히려 분인나 입장에 어떤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저는 생각해봐요.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니까 저럴 수 있어라고 지금은 바뀌어서 제 앞에 분인나가 뛰어다니건 너를 뛰건 아무렇지도 그래요. 않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 참 좋더라고요. 좋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와 사는 방법이 다르다고 그를 뭐라 할 수는 없더라고요. 판단하지는 예. 않고. 근데 뭐라 안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나를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마라고. 예.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서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거나 기도를 할 때 눈물을 흘리거나 이런 거 하지 마. 난 잘 살고 그러니까. 있으니까 본인이 예수를 만나서 잘 산다고 생각하지 마. 막 이러면서 하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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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일현 씨에는 분인나 뭐 생각나는 사람 있으세요? 분인나요? 옛날에는 정말 분인나 많았고요. 많았어. 저도 다른 사람의 분인나였고요. 네. 근데 진짜 지금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화가 사라지고 비교가 사라지고 질투가 사라지니까 그 분인나의 마음이 없는데 처음에 이제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미리 그리스도인이 되신 분들이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막 성령 충만해서 막 지금 성경만 읽고 너무 좋아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서 어떻게 처음엔 다 그래 나도 왕년에 그랬었어 나는 성경 다 이거 다 알아 처음엔 다 그래 그래서 그때 너무 당황했어요. 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처음만 그럴까. 그래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이성면이한테 그랬더니 성면이가 뭐라 했냐면 그럼 처음이 그 첫사랑이 끝까지 가야 되라고 해서 저는 성면이를 믿기로 했어요. 진짜. 따라가기로 했어요. 정말 정말. 그게 너무 나한테 상처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은 다 그래. 그 많은 사람들이 아 내가 왕년에는 청년의 때는 정말 막 하나님께 다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시 시간이 지나고
또 세월이 지나면서 삶에 지치고 이러면서 좀 신앙이 아니, 약해지고. 본인 얘기를 하세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약간 타협하는 부분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있어. 맞아요, 예.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첫 마음, 첫 사랑을 잊지 않았는데 한나는 한결같았다는 그러니까. 거죠. 네. 예, 정말 한결같은 우리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공부한 거 우리가 좀 총정리를 할까 봐요. 네, 한나의 경우는 자기 이전에 천년 전에 살았던 사라 이야기와 자기 이전에 500년 전에 모세가 써놓았던 그 나라 나스림법 제사장 나라 이야기를 묶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지식이 바탕되지 않았으면 사실은 분인 나에게 어떤 대응한다든지 아니면 절망해서 역사의 흔적도 없었겠죠. 네. 그런데 바로 이제 이 지식을 바탕에 두었기 때문에 이 지식을 통한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그분과의 어떤 기도를 끝까지 가는 네. 이런 멋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된 이야기를 가지고 자신들의 삶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서 진실로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야기로 믿고 이 이야기 속에서 자기를 재발견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네. 2017년 네. 우리가 성경을 통한 기도, 아멘. 성경 속에 기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붙들고 바로 이런 모습을 닮아가는 기도로 올 한 해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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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예.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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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통박사 우리 조병호 목사님과 함께한 성경 네. 핫이슈 네 번째 시간 오늘 한나 얘기를 예. 저희가 한번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